조기의 이야기 극장. 조조의 친구 쿨쿨이.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오늘은 조조와 쿨쿨이에 대한 이야기야. 조조와 쿨쿨이는 양치할 때도 침대에 앉아 책을 읽을 때도 항상 함께 해. 쿨쿨이는 조조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야. 쿨쿨이는 조조가 잠이 들 때 조조의 곁을 지켜주고 조조가 나쁜 꿈을 꾸지 않도록 지켜줘. 쿨쿨아, 나 너무 무서워. 사실 쿨쿨이는 조조뿐만 아니라 아픈 마이언의 곁을 지켜준 적도 있어. 어? 마이언, 어디 아파? 이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모르고 상한 우유를 마셨어.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마이언이 얼른 나을 수 있도록 조조가 찾아와 쿨쿨이를 빌려주었지. 쿨쿨이는 원더마을 친구들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야. 어느 날 베리가 잠을 잘 못 자서 핑크폰과 날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어. 베리가 가고 난 뒤 누군가 우리를 찾아왔어. 핑크폰, 무슨 일이야? 어? 아! 어? 누가 왔나 봐! 어? 야, 얼른 가보자! 누구세요? 어? 얘들아, 안녕? 베리가 잠을 잘 못 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나랑 쿨쿨이가 베리를 돕고 싶어. 잘 왔어, 조조. 그럼 우리 함께 베리를 도와주러 가볼까? 출발! 그날 밤 우리는 조조와 함께 베리네 집으로 향했어. 베리! 얘들아, 우리 집엔 어쩐 일이야? 베리, 네가 잠을 못 잔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가 우리를 찾아왔어. 나랑 핑크퐁 그리고 조조가 널 도와줄게. 핑크퐁과 나는 베리를 위해 해먹을 만들었어. 베리, 이 해먹 위에 누우면 잠이 잘 올 거야. 맞아! 우와, 변해. 성공이다! 자, 여기 내 친구 쿨쿨이를 빌려줄게. 쿨쿨이와 함께 자면 무서운 꿈도 꾸지 않을 거야. 네, 고마워, 조조. 그럼 오늘은 쿨쿨이랑 같이 자볼게. 오! 쿨쿨이를 베고 누우니까 정말 편하다. 이러다가 금방 잠들어 버릴 것 같... 우와, 벌써 잠들었네. 근데 오늘 쿨쿨이 없이 잘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럼 우리 오늘 같이 자자. 졸려. 결국 조조는 쿨쿨이 없이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 쿨쿨이와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쿨쿨이와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을 날아다녔어. 마치 쿨쿨이는 살아 움직이는 친구처럼 조조와 함께 뛰어놀았어. 조조와 쿨쿨이는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일 아침에 조조가 쿨쿨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친구들도 조조와 쿨쿨이처럼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꼭 안아주는 건 어때?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오늘 조조가 누구에게 쿨쿠리를 빌려줬을까? 1번 마이언, 2번 베리, 3번 핑크퐁. 정답은 뭔지 다들 눈치챘어? 맞았어! 조조가 쿨쿠리를 빌려준 친구는 베리였지. 쿨쿠리 덕분에 베리가 잠을 잘 잘 수 있었어.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호기의 이야기 극장. 조르마, 저리 가!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친구들과 노는 건 언제나 재밌지? 낮 동안 내내 집 밖에서 놀다가 간식을 먹으러 집안으로 들어갔어. 조금 잠이 오는 것 같은데. 핑크퐁이 졸린가 봐. 얘들아, 낮잠 잘 시간이야. 아니야, 우리 하나도 안 졸려. 응응, 우린 더 놀 거야. 우린 낮잠을 자는 대신 숨바꼭질 놀이를 했어. 찾았다! 들켰네. 마이언은 어디 숨었지? 아하! 찾았다! 그런데 마이언이 졸고 있잖아. 안 되겠어. 잠을 깨우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보자. 바로 이렇게. 마이언, 얼른 다시 놀자. 얘들아, 낮잠 자야지. 아니야, 안 잘 거야. 나도 조금 잠이 오는 것 같았지만 블록 쌓기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자꾸만 눈이 감기네. 깜빡 졸다가 블록성을 무너뜨려 버렸어. 다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보자. 이렇게 하면 잠이 깰 거야.
조조가 혼자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린 계속 블록 쌓기를 했어. 조조 일어났어? 이번에 우린 기차 놀이를 하기로 했어. 잠이 와서 조금 몽롱하긴 했지만 낮잠을 잔 조조만 힘이 쌩쌩 났지. 기차 출발! 간다! 하지만 점점 더 졸음이 몰려와. 조름아, 저리 가! 우린 더 놀 거야! 잠이 오니까 놀이가 재미없게 느껴졌어. 그렇게 밤이 되었어. 하루 종일 낮잠을 안 잤더니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얘들아, 우리 베개 싸움 하자. 그래, 좋아! 팡팡! 신나게 베개 싸움을 하던 우리는 너무 졸려서 쓰러져 잠들기 시작했어. 더 이상 잠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 오늘 일을 통해서 잠을 잘 자야 친구들과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 와, 잘 잤다!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나 하나도 안 졸려. 얘들아, 낮잠 자자. 아니야, 나 지금 안 졸려. 우린 더 놀 거야! 졸음아 저리 가, 졸음아 저리 가,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나는 친구랑 더 놀 거야.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안 잘 거야. 얘들아, 낮잠 시간이야. 졸음아 저리 가, 졸음아 저리 가,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나는 친구랑 더 놀 거야. 꾸벅꾸벅 졸음아 졸음아 저리 가. 나는 친구랑 더 놀 거야.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안 잘 거야. 졸음아 저리 가, 졸음아 저리 가,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나는 친구랑 더 놀 거야.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꾸벅꾸벅 졸음아 저리 가, 안 잘 거야.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오늘 혼자 낮잠을 잤던 친구는 누구일까? 1번 핑크퐁, 2번 조조, 3번 호기. 정답은 바로 2번 조조야. 우리가 낮잠을 자지 않고 노는 동안 조조는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났지. 덕분에 조조는 힘이 쌩쌩 났지만 우린 너무 졸려서 제대로 놀 수 없었어.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친구들도 낮잠 시간을 꼭 지켜줘.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호기의 이야기 극장. 이제 잘 시간이야.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벌써 밖이 어두워졌어. 우리 같이 잘 준비를 해볼까? 이제 잠에 들 시간이야, 핑크퐁. 우리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자. 좋아! 욕실로 출발! 우와! 우린 욕조에 들어가 깨끗하게 씻기 시작했어.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야 해. 머리카락도 거품으로 깨끗하게. 등도 닦아야겠지? 개운해. 깨끗하게 씻고 자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씻은 다음엔 잠옷으로 갈아입어. 그럼 나도 호잇. 나도 잠옷 입었지러. 어? 뭔가 이상한데? 옷을 거꾸로 입었잖아. 어? 정말이네. 다시 입어야겠다. 내가 도와줄게. 자기 전엔 책을 읽을 거야. 우리 같이 별자리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저기 봐, 호기. 우와, 우리 얼굴 모양 별자리잖아. 정말 예쁘다. 안녕. 어, 이젠 가야 할 시간인가 봐. 나 너무 졸려. 그럼 이제 불을 끄고 자자. 좋은 생각이야. 우린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을 끌어갔어. 방이 어두워야 잠이 더 잘 오거든. 이게 아닌데. 뭐지? 내가 껐어, 핑크퐁. 고마워, 호기. 얼른 올라가서 자자. 잘자, 핑크퐁. 잘자, 호기. 핑크퐁이 마법을 써서 나를 침대로 옮겨줬어. 나도 이제 자야겠어. 친구들도 좋은 꿈 꿔. 지금부터 즐거운 노래 부르기 시간! 호기와 노래해요! 잘 준비하자, 핑크퐁!
목욕해요. 쓱쓱쓱 싹싹싹 깨끗이 목욕해요. 잠들기 전에 부글부글 쓱싹쓱싹 예쁜 잠옷 입어요. 잠들기 전에 바지를 쏙 단추를 꼭 차근차근 잠옷 입어봐요. 그림책을 읽어요. 찬찬히 찬찬히 그림책을 읽어요. 잠들기 전에 꿈나라로 별나라로 떠나봐요. 잠들기 전에 이제는 잘 시간 이제는 잘 시간 모두 잘 시간 딸깍 딸깍 불을 꺼요. 별님 달님 찾아온대요. 인사를 나눠요. 잘자 잘자 인사를 나눠요. 잠들기 전에 잘 자요. 좀 꿈꿔요. 잘 자요. 꿈에서 만나요. 고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핑크폰과 호기가 자기 전 한 행동이 아닌 것은? 1번 동화책 읽기, 2번 불 끄기, 3번 춤추기. 정답은? 맞았어! 정답은 3번 춤추기야. 춤추기도 좋지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잠이 달아나 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핑크폰과 내가 자기 전에 한 행동은 목욕하기, 잠옷으로 갈아입기, 동화책 읽기, 불끄기였지. 친구들도 자기 전에 우리처럼 해보는 거 어때? 그럼 잠이 더 잘 올 거야.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얘들아, 잘 준비하러 갈 시간이야. 목욕! 오케이! 잠옷! 오케이! 이다기! 오케이! 새님이 반짝 까만 밤이 되면 하나씩 해봐요. 어렵지 않아. 모두 모두가 잠이 들 시간. 별님 별님
잠을 자야 할까? 왜 잠을 자야 할까? 모두가 꿀꿀 잠들면 신기한 일이 시작돼. 몸은 에너지 준비 시간, 뼈는 쑥쑥 자라는 시간, 머리는 똑똑해지는 시간. 나는 꿈나라 여행. 왜 잠을 자야 할까? 왜 잠을 자야 할까? 모두가 꿀꿀 잠들면 신기한 일이 시작돼. 왜 잠을 자야 할까?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